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천국 복음과 또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모습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구름처럼 몰려들게 되죠.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연결된 그 절에서도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들이 누군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 오셔서 바다와 언덕, 이렇게 산과 바다 사이에 이제 언덕을 무대 삼아서 말씀을 이제 증거하시게 되죠. 그곳에 온 무리들이 바로 이 직전에 소개되었던 이러한 무리들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측은해 보였을까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 너무나 아픈 사람들, 그리고 아주 생활에 찌들고 고달픈 인생들, 특별히 나라는 지금 식민지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압제당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 측은한 그들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는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지금 가난하지만 배부를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다. 나라는 회복될 것이다. 너희가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한번 대항해 보자.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의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팔복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하는 말씀이죠. 보석 같은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래서 이 산상설교가 온 성경의 축약이다. 이렇게 예수님 설교의 축약이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쭉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그 삶의 태도, 뭐 가늠하지 말라, 뭐 원망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비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실 한 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일 처음에 말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생활과 찌들어 있는 그들에게 물질이 없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물질을 부어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첫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 그런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가난한 자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고개를 이렇게 흔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왜? 가난이라는 것이 너무 지긋지긋한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만약에 설교 중에 제가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많은 분들이 일어나서 집으로 고우 할 겁니다. 왜? 물질이 가난한 게왜 복입니까? 지금 물질이 없어서 너무 고달프고, 안 그래도 지금 너무 힘든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물질 복을 좀 받아볼까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물질이 없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은 도무지 경우에 맞지 않고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말씀. 그런 예수님을 내가 왜 믿겠느냐 하고 자리를 뜰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물질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물질이 뭐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복의 개념의 말씀은 철저하게 영적인 개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영적인 개념, 이 팔복의 개념도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럼 왜 복이 있는가? 이 그들에게 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굉장히 이 말씀을 난해하게 받았을 거예요. 왜 그들의 육신의 가난 속에서 찌들고 있는 사람들, 육신의 질병으로 찌들고 있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병도 고치고 부자도 되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이들이 가난이라고 하는 개념은 물질의 가난으로 물론 받아들였을 것인데, 이 물질의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용어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가난의 개념은요, 하루하루 누군가의 도움과 이런 자선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 빈민계층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건강해서 그래도 뭘 할 수 있는 계층이 아니라 누군가 도와줘야 살 수 있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 가난한 사람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심령이 그렇게 가난한 자들의 마음처럼 되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오늘 먹을 게 없어서 남의 집 대문 앞에 서성거리면서 저 오늘 좀 밥 좀 주십시오, 집에 우리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좀 밥 좀 주세요 하고 사정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떡 한 덩이라도 빌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지난번 말씀처럼 목마른 사슴이 물을 구하듯이 주님을 갈망하라는 말씀과 우리는 비슷한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의 가난함, 내 삶의 부요와 빈부를 떠나서, 가난을 떠나서, 또 건강하거나 병약한 것을 떠나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분명히 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것이며 그 복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의문과 질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그런 비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심령이 가난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눈에 보입니다. 은행 잔고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한 사람인지 부유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중산층은 이 정도다 하고 어떤 기준을 말하더라고요. 그걸 기준으로 중산층에 들면 우리는 잘 사는 사람 중에 속하는 거고, 그보다 좀 어려우면 내가 비교적 못 사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평가하는 어떤 물질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령의 가난한 기준은 무엇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부유하다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분들인데 굉장히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말씀 듣고 늘 예배드리고 또 각종 모임도 참석하는 것 같지만 늘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내 심령의 가난함을 늘 체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나는 항상 목마르다, 나는 항상 말씀이 그립다, 나는 항상 영적인 부족함을 느낀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나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나는 차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 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야, 나 나름대로 죄 안 짓고 잘 살고 있어.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왜 내가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지 못하는가, 그걸 체크하는 방법이 없을까?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늘 기름을 체크하지 않아요? 한참 달리다가 고속도로 달리는데, 고속도로 중간쯤에 갔는데 갑자기 기름이 뚝 떨어지면, 아유 이놈의 자동차는 왜 갑자기 기름이 떨어져,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이 바보 같은 사람, 아이고 기름 체크도 안 하고 고속도로 들어왔네 라고 자신을 탓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게이지도 늘 체크해서 내 가난함이 충족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쌓여진 것이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깨닫지 못하는가는 지금 체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내 안에 쌓여진 것이 무엇인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쌓여진 것이 분노고 미움이고 짜증이고 원망이고 불신앙이라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 안에 쌓여진 것이 악한 것들이라면 악한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너무 지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데 이 심령의 가난함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우리 심령에도 용량이란 게 있습니다. 뭔가 채워지면 다른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쌓여진, 내 마음에 쌓여진 것이 이렇게 악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령은 영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피폐해지지만 자신은 뭔가 가득 차 있으니까, 세상의 즐거움, 명예, 쾌락, 욕심, 재물 욕심 이런 것들이 차 있으니까 뭔가 있는 줄 알아요. 뭔가 차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내놓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욕심, 재물 욕심, 건강 욕심, 명예 욕심,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채워주세요. 복주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비워내어야,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영적인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이 나오죠. 거기 보면 라오디게 교회가 여기 아주 좋은 예화가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실제로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은 물질적으로 너무나 부유했기 때문에 그 심령 안에 물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역적으로 목축, 농업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대규모 생산이 되는 공장지대가 됐어요. 그리고 또 이 위치적으로 아주 무역하기 좋은 그런 무역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유통을 통해서 많은 또 돈을 벌 수 있었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의약품이었는데 여기 의약품이 나오는 곳입니다. 제일 유명한 것이 이제 눈을 고치는 그런 연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약 같은 것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의학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의과대학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의학이 발전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중해 인근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좀 부유한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이곳에 와서 휴양을 하면서 치료를 받는 그런 장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부가 이렇게 모였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야, 니네가 부자라고 천만에 내 곤고한 것을 봐라. 내 가련한 것을 봐라. 내 가련한 것을, 내 벌거벗은 것을 봐라. 내 곤고함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을 봐서 좀 떠라, 떠라. 너네 안약 많이 팔지 않냐? 그것 좀 눈에 넣어서 좀 고쳐서 영적인 것을 좀 봐라. 너희가 얼마나 공허한지 봐라. 사랑하는 우리 원천가족 여러분, 목회자도 이 말씀에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겉으로는 풍요로운 것 같고 겉으로는 많이 안정된 것 같고 겉으로는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날카롭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네가 영적으로 부요하다고, 네가 영적으로 만족한다고, 이만하면 됐다고, 천만에 내 곤고함을 봐라. 내 가련한 것을 봐라. 내 가난을 봐라. 내가 벌거벗은 수치를 내가 좀 봐라.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해 있는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곤고해 있는지, 공허한지 좀 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내 심령을 뒤돌아봐서 내 심령이 육신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영적인 것이 들어오지 못해서 공고하고 공허한 내 모습을, 정체를 볼 수 있는 분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워내야 됩니다. 이 내 영적인 공고함과 가련함을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먼저 내 안에 가득 찬 것들, 더 이상 영적인 것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그 세상적인 것들, 욕심들, 그런 탐심들을 다 비워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비워내지 못하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두 가지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여기 그들은 금도 있었고요. 흰옷도 있었고요. 안약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서 봐라. 있는데요? 아니야. 그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금은 믿음이죠. 또 안약은 성도의 영의 눈을 뜨게 하는 축복이고 또 흰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적으로는 다 치장하고 겉으로 가려있지만 속으로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 심령이 무엇으로 차 있는지 한번 재고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고조사. 실제로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신학자인 포스터 감독은 내 심령의 재고조사라는 말을 용어로 썼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 당신이 라오디게아 사람들과 함께 나는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평가에 대해서 정직하십시오. 변명하거나 관대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심령의 모든 방을 다 뒤집어 보십시오. 당신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모든 위장을 벗어버리고서 철저히 조사하십시오. 혹시 성도라고 하는 여러분의 거룩한 성전 안에 우상은 하나도 없는가 살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사단의 정탐꾼은 숨어있지 않은가 살펴보십시오.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 교만, 시기, 질투, 악의는 없는가 살펴보십시오.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대한 부당한 사랑은 없는가, 사람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기대는 없는가, 잘못되고 삐뚤어진 야심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 재고조사의 결과가 아무리 비관적이라 할도 누구도 그것에 의해 영원한 파산자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그리스도에게 고백하십시오. 어쩌면 이렇게 말씀을 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의 심령의 재고조사를 여러분 통장 잔고들 확인하시잖아요. 통장 잔고가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막 질러 막 카드 써 이런 분들은 파산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심령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무조건 하면은 쌓여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쌓여진 것에서 나오는 게 내 삶의 결과 열매이기 때문에 내 쌓여진 것들이 세상적이고 탐심이랑 재고조사를 했는데 그것만 잔뜩 쌓여있어 내 창고에, 그럼 비워내야 돼. 우리가 자동차 트렁크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도 한번 비워내고 한번 이사 갈 때 쓸데없는 물건들 다 갖다 버려 또 새 것이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 속에 재고조사를 오늘 해서 정말 영적이지 못하고 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 잘 집어내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쏟아내버리면 그 빈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두 번째로 가난한 심령 안에 이제는 성령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워낸 이후에는 뭔가 더 악한 것들이 빨리 들어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은혜 받고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아서 내가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말도 행실도 생활도 굉장히 거룩해 보여. 그래서 은혜 받고 충만하게 들어가면 집에 있는 남편도 마귀로 보이고 자식들도 다 반항하러 보이고 왜 그렇게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김지수님 보니까 신앙생활 그것 따위로 하면 안 돼 이렇게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 지금 내가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아닌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은 자기 의 속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아직 신앙의 깊이가 들어가지 못하고 비성숙했기 때문에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볼 수는 있는 눈이 있지만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 수준에 하나 더 올라가는 것은 바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 비판이 아니라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죠.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안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성령이 반드시 신속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일어나는 이런 악한 결과에 대해서 천사가 마귀가 되듯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종들이 이단의 교주가 되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충만히 받던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제자들과 헤어지게 되십니다. 그들에게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께 말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는 구하라, 이제는 구하라, 성령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성령님께 구하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사도들과 성도들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약속대로 임하셔서 그들의 빈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왜 열흘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분 없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10일 기도에, 우리도 10일 기도에 정도 한 적이 있잖아요. 열흘 정도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열흘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셨다가 성령을 부으셨을까? 몇 날이 못 돼, 그러면 2, 3일 만에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열흘? 그 기간에 비워내는 시간을 저는 주셨다고 보는 거죠. 비워내는 시간, 철저하게 육신적인 것들, 죄의 얼매였던 지난날의 삶의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을 씻어내고 벗겨내고 비워내는 순간에 깨끗한 성령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배야말로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복 있는 시간입니다. 비워내고 성령을 받는, 비워내고 성령님을 받는.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뭐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이렇게 나누는 이 예배가 있지만 예배의 정말 중요한 요소는 저는 비워내고 채우는 것이라고 봅니다. 비워내고 채우는 일주일간의 삶을 통해서 덕지덕지 묻었던 세상의 때와 세상이 주었던 영향들과 또 세상이 주었던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런 상처들, 미움들, 증오들, 탄식들, 섭섭함들, 이런 모든 것들도 이곳에서 확 비워내는 겁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놓아줄 거 놓아주고 비워내고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주님 저는 다 비웠습니다. 제 심령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그럴 때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열린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얼마나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인식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느낍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아십니까, 여러분? 수요예배 때, 철야예배 때, 새벽예배 때, 또 지금 예배드리는 일순간에도 지하에서 기도실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합니까? 주여 우리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확신하십시오. 그러므로 마음만 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유익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일하다가도 운전하다가도 뭐 어떤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다가도 송부하다가도 성령님이 강하게 오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 시간만큼 너무너무 유익하고 성령님 모시기 좋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청소년 수련회 같은 수련회도 마찬가지고요, 청년들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래도 집사님들 성인 수련회는 그래 처음 난 것 같아요. 왜냐면 성인들이고 빨리 이렇게 인식하시고 자원해서 오신 분들인데 억지로 온 아이들 정말 힘들더라고요. 특별히 저도 대학교 채플 같은 데 설교를 많이 갑니다. 저 일반 대학교도 많이 가요. 인근에 있는 학교, 안 간 학교가 없을 정도로 다 가봤지만 제일 힘든 게 대학 채플 설교인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에 들어가는데 목사님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조용기 목사님 와도 애들 다 잡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마음을 딱 닫아놓는 거예요. 아유 오늘 또 채플 그냥 기독교 학교니까 그냥 뭐 이렇게 때우려고.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안 재우려고 재밌는 얘기부터 시작하죠. 여러분 마음을 안 여니까
성령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자리에 가득 찬 성령님이 있어도 내가 마음을 안 여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회 가면, 또 우리 목회자녀 수련회 가면 가장 한 3일 집회면 이틀 내내 하는 말이 뭐냐면, 제발 좀 너의 마음을 열어라. 제발 좀 여러분 마음을. 잠언의 말씀도,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모태 신앙일수록, 신앙이 연조가 깊을수록 우리는 점점 마음 여는 게 어려워요. 왜? 왜 마음을 여는지 어려운지 아십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내 재고조사를 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빗장을 열지 않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당연히 내 성령님이 안에 계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마음문을 열 이유가 없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원천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연조가 깊고 신앙의 직분이 있어도,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심령이 텅텅 빈 가련한 자인 것을 인식하십시오. 내 심령의 가난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설교 말씀 듣고 그래 내가 삶을 변화시켜야 돼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딱 그날 넘어집니다. 하루 못 견뎌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면 나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쭉 순종할 힘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내가 주일날 받아야 되는 성령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가장 먼저 각 개인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각 개인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할 때 사람들이 가슴을 칩니다. 나 죄인인데 어떡합니까? 죄의식을 느껴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하던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실 땐 통회하는, 회복, 회개하는 모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시는 모든 역사는 처음엔 다 회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는 회개가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기뻐하고 춤추고 찬양했어요. 왜? 10일간의 회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한 심정 속에 성령이 임하시지 성령이 그냥 임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가슴을 치는 그들 앞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꼭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주일 예배 때, 수요일 예배 때 모든 예배든지 가장 먼저 우리 입에 비워내는 회개의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백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마음에 비워내는 회개의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 빈 마음 가운데 가련하게 보시고 성령으로 초청받아 임재하실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님의 힘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미우고 믿고 짜증나고 두려웠던 교회가 화목해지고 하나가 되고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두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 우리 원천교회 모든 것이 갖춰지고 부유한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을 오늘 하셨는데요,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구하는 찬양이. 제가 수요일날 이 찬양을 계속 묵상을 했다가 찬양팀이 불러서 너무 고마웠는데 주일날 한 번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주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왜 주님을 모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는 잘 넘어지고 우리는 잘 실수하고 우리는 연약한 거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는데 왜 완전하신 주님을 모시지 않습니까? 완전하신 주님이 문만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 완벽하게 해주겠다는데 왜 거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부르시면서 내가 마음을 열고 비워내고 주님으로 채우는 우리 짧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